오늘 나시린의 법 6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시린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이죠. 8절에서 보면 나시린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복을 주셨죠.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시죠. 최고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쳐진 바 된 것, 그것이 아마 큰 구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쳐진 것이 손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것 받으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구별되어 사려는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죠. 그래서 후이 되어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화, 학근, 별명이 마귀는 마, 째째. 예,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주시는 그러한 귀한 분이십니다. 1절에서 21절인 나시린에 관한 법 규정이죠. 대표적인 나시린으로 여러분들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성경의 삼손이겠죠. 그래서 사사기 2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노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소라 땅의 단지파 가정에 이렇게 아들이 없는 아이가 없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렇게 키워라 라고 그렇게 교육 방법을 가르쳐주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예, 성경적 근거에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죠. 민수기 레위기 나시린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식대로 해석하거나 덜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근데 삼손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시체 만지고 여자 가까이 뭐 술도 먹었다 뭐 거의 표현은 없지만 아마 여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결 깨끗 거룩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 거룩을 세상 재미에 빠져서 눈 뽑히고 쇠사슬에매 연자맷돌 온수 조롱거리가 되죠. 깨끗한 것을 더 깨끗하게 해야지 소중하게 다뤄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추해지고 더럽혀집니다. 걸레는 원래 더럽기에 그러죠. 그러나 깨끗한 옷이 한번 더러워지면 더 추하고 보기가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의 그러한 표시였죠. 자, 평생 이 삼손은 이렇게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렀죠.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중에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밀리고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을까? 뭐 포도주나 이런 그 포도로 된 그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머리가 주인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인으로 있다가 처녀 있다가 결혼을 하면 뭘 올렸습니까?
머리를 올려서 비녀를 꽂았죠. 그래서 그 여자는 주인이 있다, 결혼했다라고 예,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예, 반지를 끼었나 안 끼었나. 예, 우리는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끼지도 않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결혼을 했나 안 했나는 반지로 분명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반지 끼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고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반지를 끼는 거. 자, 나신으로 이렇게 살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니까 거룩한 구별된 사람.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이라고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나신에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살면서 본이든 타이든 이 서원을 깨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원을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하나님 속죄제물로 하나는 바치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절차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거룩히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진 가까이에 이렇게 부정한 것, 오염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치우라는 거죠. 전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빨리 이렇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하나님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런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바치고 또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하나하나 절차를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군인이 군대의 군 복무를 다 마쳤는데 행정상 뭐가 잘못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군 생활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너무나 억울하고 온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오래 봉사하거나 구별된다고 해서 억울한 일은 아니겠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헌신하는데 이거 괜한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변화하시기까지 참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운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주간에 되면 미디어 금식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핸드폰을 절제하고 TV도 절제하고 이런 것들 그러죠.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갈 때 이게 로밍 이렇게 안 될 때 핸드폰을 한 일주일 동안 켜지 않고 있어 보니까 불편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쓸데없는 문자나 카톡이나 괜히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이제 이 선교관에서 예, 이 오전 오후 내내 도쿄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는 대학교 있는데 거기 CCC 이분들과 같이 오전에 전도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예,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했고 저녁에는 그런 거 확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괜히 보고 막 이렇게 예, 뭐 문자 왔나 카톡 왔나 막 살펴보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거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루라도 그 시간을 내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게 이렇게 삶을 하루하루 쌓고 쌓고 한다면 그 쌓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큰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경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그릇으로 또한 빛나는 것으로 하나님 좋은 것으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이하부터 보니까 바쳐라라는 그러한 이 구절이 예, 절절 나와 있습니다. 단어가 예, 사도 바울의 고백에 같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드려졌다, 바쳐졌다,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는 얼마나 드려지고 구별되고 바쳐진 그런 헌신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3절 이하를 쭉 이제 21절까지 보면 나실인이 일반인, 이 정상인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기간만 다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제사와 예물을 다 드리고 일반 생활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이 규정과 이런 것을 왜 하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실인이 되는 것보다 나실인 해제되는 것이 더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핸드폰 계약할 때는 너무나 쉽죠. 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데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해제하려면 어떻습니까? 되게 막 복잡하고 서류도 막 뭐 내야 되고 막 이런 것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이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번제, 뭐 속죄제물, 화목제물, 요제, 20절에는 들었다 놓는 거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는 해제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다시 도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잡합니다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의 모든 정상적인 삶을 받아서 이제 포도주도 마시면서 머리도 자를 수 있으면서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사는 것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갈 이 선수가 차출되죠. 선별되죠. 국가대표로 뽑히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더 힘들죠.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더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뽑혀서 어떻게 해요? 훈련하죠. 땀 흘리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목표로 그분들이 뭐 열심히 선수촌에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피땀 흘려서 자 우리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놓겠어요? 예수님 자리로 여러분들 값주고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귀하게 그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된 그러한 은혜의 나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4절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아는 자는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의 경주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실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권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자, 이 부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과 둘째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과 셋째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셋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신약에서의 축복 기도권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축복하고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어때요? 이렇게 축복기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 축복기도만 받으려고 예배는 맨 나중에 와서 이렇게 축복기도만 받고 가시는 분도 그런 분 아니시죠? 예배는 정성껏 이렇게 정말 준비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잘 받고 이것 받지 않고 또 바빠서 막 가시는 분도 혹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의 전달의 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을 선택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선언한 고라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에게만 있었죠. 이 축복은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뭐 제사장이 잘나서 제사장이 뭐 이렇게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1장에서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리고 찬송 우리 28장 많이 보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면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복 있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 축복받는 거 너무나 귀한 것이죠. 축복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실제적으로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 모세와 아론이 회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또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축복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아이들이 왔죠. 그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죠. 얼마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축복은 또한 축복받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은 지켜주시는 복, 또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복, 마지막으로 평화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은 평강이죠.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예수님을 예언할 때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마지막 평강의 왕이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가는 것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평화를 피는 축복받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축복을 켜는 그러한 촛불을 이렇게 옮기는 것 불을 켜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을 여러분들 많이 주심으로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러한 사람이면 축복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 명절에도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가장 귀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게 가장 귀한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시린의 귀한 말씀 또 축복권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귀한 축복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